이번 시간에는 제우후 관역구를 파자 분석법을 통해서 풀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자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글자를 음과 훈에 적합하도록 글자를 깨트려서 다시 재결합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파자 분석법에 소개된 내용들이 네이버 무료 카페에 소개되어 있으며 유튜브 동영상에는 매우 많은 자료들이 등재되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우후 관역구를 파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자는 관역구로 해석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것 같습니다. 제 관역구에 초점을 두고 이 글자를 분석을 해보면 사람인, 그 다음 거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할때 그자입니다. 게 장인공입니다. 그 다음 화살시 세 가지로 파자 분석되어 있죠. 이것을 합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사랑 풀이법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화살이죠. 화살을 관역으로 맞힌다. 그래서 관역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우후자입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화살을 가장 잘 맞히는 사람이 능력자가 제우로 선택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우후가 되겠죠. 이때는 이 글자는 제우후 관역구입니다. 화살을 잘 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언뜻 생각나시는 분이 주몽, 이승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더 자세히 설명되어야 될 것은 이 글자입니다. 그자입니다. 이 그자는 한자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어를 가까운 한자가 뭐냐면은 이때는 만들공, 장인공입니다. 이게 뭐 점선을 그려보면요, 관역이 있다. 관역이 있다. 화살을 계속 쏟아보면 이 부분이 파손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 둔 곳이 화살을 관역에 맞추다 보니까 이 점선 부분이 파손되어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글자가 해석이 됩니다. 만들어 놓은 부분이 화살을 계속 맞추다 보면 어떤 많이 맞는 부분이겠죠. 이 중앙 부분이 파손되어 떨어져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제우후 관역구는 풀이가 완성이 됩니다.